행정자치부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국정감사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입니다. 새누리당이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총선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잘 부탁합니다. 밀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선거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총선 필승, 그래서 새누리당 총선 필승한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총선하면 필승하시오가 아니고 총선하면 필승 이랬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만 계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건배를 하라 하니 뭐 여러분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아마 내년도 총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테니까 총선하면 필승하십시오. 뭐 이렇게 아마 덕담을 하신 거고요. 도대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집권 여당이 주관하는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총선 필승이라는 그런 건배사, 이렇게 편향된 정치 행위를 하는 장관이 어떻게 선거 주무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건배사 해야 될지 상당히 얼굴도 붉어지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한 속에서 그야말로 툭 튀어나오듯이 우발적인 실수입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그렇다면 이거는 지탄받아야 되죠.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적절했다고. 맞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선관위에 화를 내세요. 아까지, 잠깐만 간사님. 말 전하지도 못합니까? 아니 여당이 참 부적절하시네. 예, 그 양당 간사 간보다도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국정감사를 정해하겠습니다.